봄, 사랑, 벚꽃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실내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아쉬운 마음에 마스크하고 밖에 나가면 괜찮겠지 하면서 나들이 강행하는 분들 계세요. 진해 군항제에 이어서 석촌호수, 불광천, 여의도까지 유명한 벚꽃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까지 포기하면서 행사를 취소한 이유 바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벚꽃 명소와 한강공원 봄을 만끽하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좋다 보니까 한강에는 아예 돗자리를 펴놓고 피크닉을 즐기는 나들이객도 많고요. 앞서 방역당국은 야외가 실내보다 감염 위험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밖에서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야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아주 밀접해서 모이는 어떤 행사, 공연, 집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인생샷 남기기 좋은 장소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2m 간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법 모두 제각각일 텐데요. 나들이객이 몰리는 곳보다는 나만 아는 집 주변의 장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우리 안방을 뜨겁게 달궜던 방구석 콘서트, 이걸 의식한 걸까요? 미국에서는 리빙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엘튼 존이 사회를 맡았고요.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첫 주자인 엘리샤 키스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열창했고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다섯 멤버는 각자 집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완벽한 화음에 귀염뽀짝한 아이들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빌리 아이리시는 친오빠랑 함께 공연을 열었는데요. 소파에 기대서 무심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가창력 무엇, 흡입력 무엇, 1시간가량 이어진 생방송 동안 머레이어 캐리, 샘 스미스, 카밀라 카베요 등 쟁쟁한 스타들이 출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모두의 영웅인 의료진 분들입니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일 거라고 하는데요.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약자를 위하는 마음, 바이러스도 뚫지 못한 우리만의 백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의 4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이슈로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사F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